백민준, 그래서 유닛 7에서 뭐에 대해서 배웠죠? 전치사, 다른 말로는 앞제비씨에 대해서 배웠죠. 아이고, 됐습니까? 앞에 놓는 말이다. 뭐 생각나는 앞제비씨 뭐가 있나요? 뭐 at도 있고 뭐 on, 또 in, at. 4, 2, 2도 있고 4도 있고 또 뭐뭇에 대하여 모른다 about 뭐뭇 밑에 뭐뭇 안에 집안에 뭐뭇 밑에 under 뭐뭇 위에 over 뭐뭐의 of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앞제비씨입니다. 이런 것들을 앞제비씨의 원래 명칭은 뭐다? 전치사입니다. 중앙구간 전치사라고 부르는 거. 그 말은 무슨 시 앞에 간다? 이름씨? 이름씨. 다른 말로는 명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desk under the desk the house At the house. House, desk, 이런 건 전부 다 이름치죠. 어디에 간다? 앞에 갑니다. 이름치 앞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전자에 놓을 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가 하는 일은, 자, 이름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이라는 질문. 됐습니까? 또는, 자, 민준. 이런 것도 이름치죠. 네. 그렇죠.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누구죠? 그래서 무엇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무슨 시를 누구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무슨 시라 그래요? 이름시. 이름 시를 자,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꿔준다 했죠. 기억나십니까? 오 어디 또 언제? 어디 언제 아 무엇입니까 또 어디 언제 어떻게? 어떻게 왜? 그렇지 오 그렇습니까 그래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앞에다가 under the desk 하면 뭐예요 책상 밑에니까 어디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발렌타인데이 하면 그냥 무엇 발렌타인데이인데 on 발렌타인데이 하면 언제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외에도 뭐 You 한 번에 너죠. 근데 for you 한번 뜻이 for you. 너를 위해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주로 뭐에 대한 대답?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이 과에서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방법들을 쭉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클락 타임은 무슨 시간? 시계 보고 얘기하니까 아이고야 시간을 표현할 때 클락 타임이라고 하며 클락 타임은 전치사 뭘 쓴다? at을 쓰죠 그러니까 몇 시에 할때 at을 씁니다 그래서 9시에는 9가 뭔지 영어로 몰라요? 에헤이, 왜 초등학교 6학년이 9가 뭔지 모른다. 오케이, 그래서 9시에는 뭐다? At 9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at 9은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너 학교 언제 가니? When do you go to school? 그랬더니 나는 학교 간다. I go to school 9시에. at night. 오케이, 그래서 언제 했더니 at 9, 9시에 9은 그냥 9, 무엇 군데 앞제비씨 전치사를 붙였더니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고 시계를 보고 대답하니까 at을 써야 한다 그 다음 calendar time은 뭡니까? 달력이죠 달력 보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날짜죠. 캘린더 타임. 날짜를 얘기할 때는 전치사 뭘 사용한다? in. 아, in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렇게 틀려놓고 이건. 응? 발렌타인데이에 할 때 뭐였어? on. 그 무지하게 틀렸더만 그거. 응? 날짜를 얘기할 때 앞제비 씨는 뭘 쓴다? 오늘 사용한다. 그래서 3월 14일에 On March 14th. On March 14th. 됐습니까? 언제? On March 14th. 오케이. 그 다음에 내 생일날에 On birthday. 나 의인은 어디 갔어? On my birthday. On my birthday. 이 전부 다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달력 보고 얘기하니까 전치사 뭘 쓰고 있다? 오늘 사용한다. 다음 전치사 in은 어떤 느낌이다? 몇 월 달에 부터 사용합니다. 그러면 3월에 하고 싶은 뭐란 말이야? 3월에 in March. In March 라는 표현부터 사용하면 범위가 좀 큰 느낌일 때 전치사 뭘 사용한다? in. in을 사용한다. 그래서 5월에 in May. In May. 언제? In May. 1998년에 자 얘는 1998이라고 있습니다. 19가 영어로 뭐예요? 19. 98은? 19. 98. 그래서 합쳐서 읽어봐. 1998. 그러면 1998년에 하고 싶으면 In 1998.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at을 쓸 때, on을 쓸 때, in을 쓸 때가 있으니까 구분하자. 오케이. 그 다음에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서 통째로 그냥 덩어리로 익혀둬야 될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 이거는 뭐예요? 시험을 쳐야 되겠네. 아침에 오전에 누군다? 와 언제? In the morning. 그래서 난 아침에 늦게 일어났는데요. 누가 다? I. 누가 다? I. 네? I'm morning. I'm morning. 아, 이 순서대로 영어 말하면 되는 거야? 여기 써있는 대로 I고 in the morning이고 뭐 이 순서대로 하면 돼? 영어 나랑 그렇게 배웠으면서 누가 다를 붙여놔야 될 거 아니야? 걔도 그래서 뭐? 그냥 get up이야 이게? 누가 다를 붙여놔야 될 거 아니야? I get up. 와 이거 할 거 몰라. I get up. 뭐? I get up 다음 뭐? 늦게를 몰라요 영어로? 모릅니까? 나 늦게 일어났는데 다시 해야 되겠는데.
중에서 모르는지 보자. 오후에 이제 두 개씩 해야 되겠다. 너무 느려가지고. 연결이 되지 않아. 비소리 후. 야, 그리고 민철이 뭐 하냐? 응? 민철이 어디 있어? 몰라? 집에 없어? 네. 어디 있어 지금? 모르겠다고. 공방 갔어? 응? 몰라? 공방. 갔어요. 공방은 안 갔고. 네. 그럼 어디 있는지는 몰라. 네. 놀러 갔어? 어? 놀이 간지 몰라? 집에 있어. 집에 있다고?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통째로 외워야 되는 거라면 통째로 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응? 아침에 오후에 in the afternoon 저녁 때 저녁 인사 뭐야?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night. Good night이야? 잘 자야? 성취도가 통과할 수 있는 성취도가 아닌데 어떻게 할까? 쓰기 시험을 쳐야 되나? 저녁 때 in the evening 밤에 in night 되겠다. 이런 방법이 있을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했고요. 다음은 확인했다시피 92고요. 92, 아 91이지. 민준이 아 86이구나. 아, 두 개씩 해야 되겠는데. 아 이건 두 개 하기 힘들다. 다음은 86입니다. 네. 미리 준비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숙제해서 보내. 네.